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이유 그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이네 오늘 부활절인데 그 토요일 안식 후 첫날 그 이제 부활의 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새벽에 캄캄한데 여자가 무덤에 간다는 것은 좀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무덤이 비무덤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막 헐레벌떡 봤어요. 어디로 갔냐고 예수 시신 어디 갔냐고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런데 베드로도 와서 보고 그냥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와갖고 막 울고 또 울고 예수 시신 어디 갔냐고 막 울고 안가 집에 울고 앉았어. 할수 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정이 없어 예정에 아무리 안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예수님 부활을 주신 모습 안 보여줬거든요. 나타나가지고 라보니요 나 손대지 마라 아직 아버지 올라가지 못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야 정말 예정에 없는 일로 이렇게 이루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딱 모든 게 정해졌다 하면 우리 노력 필요 없어요. 근데 아, 안 정해졌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안식일에 될수 있고 겨울이 안될 수도 있네. 그잖아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정해진 게 아닌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원상 통치하신 예수가 나와 관계, 그분 앞에서 어떤 삶을 살까? 그러면 그분이 높이고 낮추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예요. 일곱 귀신들인 자요. 아, 그런 여자한테 가장 좀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타내주셨잖아요. 요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타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현현. 나를 사랑하니 내가 부활로서 나타내 주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어느 정도 사랑한가? 주님은 가장 뭘 원하는 거? 주님이 뭘 원할까? 주님이 전능 모든 거다 가지고 하시는데 뭘 원할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얼마나 주님 사랑한가? 야, 하나면 영적으로 누가 큰 자일까?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 계명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주님 사랑한 사람이 큰 자예요. 배운 것과 잘난 것과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미천한 자라더라도 그래도 가장 기도만 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 뭔 삶이 뭐 세상 사람 멸치인데도 괜찮아. 가장 좋은 사람은 너는 큰 자다. 큰 자예요. 나는 너무 좋아. 이 세상에 자격증 있고 똑똑하고 유학 갔다 오고 영어 잘하고 컴퓨터 잘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보거든요. 가장 천한 신분. 이런 인간인데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 이에게 가장 사랑해갖고 하도 안 울고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쨍해갖고 주님이 안 되었거든요. 막 울고만 있어 무덤에서 계속.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까? 가장 사랑할까? 첫째 주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느낀 사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 눈물로 발을 씻어줬어요. 눈물로. 눈물로. 그리고 머리로 씻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리고, 향유를 부어줬어요. 자기는 죄인이거든. 근데, 그게 바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근데,
그 사랑을 느꼈어요. 오늘도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 성령의 빛이 강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 앞에가냐,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나 거꾸로 했잖아요. 그때 스데반을 둘러쳐 죽이는 앞장선 그런 사람인데도 주님이 은혜를 전폭적인 사랑받았고 그래서 바울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죄가 많아야 된 거 아니에요.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다 죄가 많은데 누가 깨달을까? 성령의 불빛이 강한 사람. 성령의 빛이 강한 사람은 지금까지 다 느껴져 보여져 예민해져 민감해져. 그거 그만큼 예,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피를 사랑하고 예, 내 참 실상 알기 때문에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보고 애통한 자 보고 팔복의 1단계 2단계인데 그 뭔가 빛이 들어가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된 거 뭔가 저는 목사 신분으로서 목사답지 못하고 나고 그걸 날마다 느끼고 애통한 만큼 내가 변화가 받는 게 남한테 말하기 절대 발전 없을 거예요. 모두가 정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부족해? 사실 부족하고. 근데 부족한지도 몰라. 그건 발전하지 않습니다. 애통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 난 자격 없는데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난 자격 없는데 부족한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지금 야 어느 정도 주님 사랑 느낀 사람일수록 자기 부족을 느끼고 부족을 느낀 사람은 과분하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 지조가한 말씀은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가 현재 은혜를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는 마음 그럼 과분하게 느껴. 가정에서 자 남편이 참 나는 과분하다 이렇게 좋은 아내 얻어서 그 과분하다고 항상 생각하면 행복했죠. 아내 똑같아요. 제가 나는 정말 부족한데 우리 성도 얼마나 훌륭한 성도가 많아요. 나는 너무 과분해. 너무 부족한데 과분해. 나는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알아요. 실수 넘어지고 잘못 아는데 그 주님이 그래도 봐준 거 있어. 그죠? 그래갖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진짜 존경스럽다니까요. 장로님 진짜 장로님 뭐 권사님 청년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까. 저기 우리 김종우 입사 같은 경우 지난 주간에 부인이 천국 가셨어요. 근데 잘 앉아서 지금 나이가 뭐 50 부인이 47세인데 가셨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나 보고요 주여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렇게 앉아. 그것도 오랜 병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10일 사이 그냥 막 아파갖고 그냥 응급실 갖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래도 저거 이기고 앉아서 이거 그런 분들이 많아 여기 지금 뭐 야 견디고 저분 눈물이 있네 저렇게 했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도를 목회하면 난 항상 그래요. 혹시 죽으면 어떠면 어떨까? 어떨까?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지금 시험 든 사람 내가 아버지, 내가 마음을 비우고 놔두고 싶은데 휴가만 시켜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물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좀 온 거예요. 벌써 나 2부 여기 전혀 설교가 달려 나와버렸는데 죄송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누가 내 죄와 나의 부족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 과분하다. 과분하다. 나는 과분하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바울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다. 그러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걸 감사하고 남겼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여인이 자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바칠 수가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고 울 수가 있었고 그렇게 가슴에 뜨거운 사랑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주님 사랑 깨닫고도 반들반들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무덤에 계속 울고 앉았으니까 주님도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한 그걸 보기 때문에 주님도 그냥 내가 사랑해갖고 그냥 예정 없이 이거 만지지 마라 지금 안 돼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예정이 없는 거. 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의 한계 상황을 경험한 자가 주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 환란, 심한 환란마다 살 소망까지 그려졌는데 뭘 깨닫는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이제 부활의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살 소망 그려진 문제가 많죠. 바울이 그 얼른 바울의 고난 우리가 상상이 넘어요. 근데 그걸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겨버려. 이게 능력이 그 고백이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고난 많이 받았죠. 근데 그걸 이겨요. 뭘로? 부활의 주님 의지하니까. 그래서 주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성을 꼭 주어요. 지금 한계성은 많아요. 저도 내 인간의 한계가 또 부딪혀. 어제도 날마다 왜 나는 이렇게 절벽일까? 왜 나는 못할까? 날마다. 그래서 아무러지기도 하고 침울해지는데, 근데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까? 세상 힘들어 못 살겠어, 지금. 돌아간 꼴 보면. 한숨 마시고 술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인데? 아니, 그분이 하시면 되네? 그럼 왜 부활의 주님 우리 이렇게 어려움 놔두십니까? 또,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우리를 깨뜨리는 과정이 이 주님 문제인데, 예, 이 우리가, 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담벽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높아. 높아. 높은데, 그 높은 만큼 뛰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장대를 뛰고 올라간 만큼 영생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장애물 얼마일까? 너무너무 큰 장애물. 다윗은 사울왕의 장애물 넘어버려. 골리앗도 넘어. 여리고도 넘어. 그런 게 다윗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그, 아이고, 여리고서, 여리고서 무너뜨려야지.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모세는 되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다 같은 문제를 해결해봐. 아, 부활의 주님은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꼭 그런 문제, 말도 마시고, 나 너무 힘들어, 무섭게. 그래? 와, 그 엄청난 큰 문제요. 크게 쓰려고. 야, 믿음을 받으면, 아, 나 크게 쓰려고구나. 부활의 주님만 맡기면 어차피 못 받게 죽었나니 내가 뭐 이어낼 것도 없고 내 안에 그리 사시면 되는데 그 과정을 훈련 영성을 만드는 그 과정이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 우결쌈 당하고 쌓이지 아니에요. 답답한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망하지 않냐고 예수 죽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봐라.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죽은가 죽었어. 절대로 바울처럼 고난만을 겪었어. 근데 그걸 이겼기 때문에 성경의 제자가 된대. 말도 마시오.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그걸 아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어? 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믿기 때문에 그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기 때문에 그만한 실력 인정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돼. 그걸 뛰어넘은 사람의 간증도 내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근데 그 나는 좀 편하게 적당히 살라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근데 꿈이 큰 사람 비적하게 이름 부르셨거든요. 야 나는 세계선 감당해줘서 맨 거기도 많이 했어. 세계선 막 세계. 그래? 그러면 그냥 할래? 그걸 감당해볼래? 그리고 장애물을 첩첩삼재 장애를 많이 줘요. 뛰어넘은 것 봐. 뛰어넘어도 못 오면서. 뛰어넘을 힘을 주시고 뛰어넘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다윗이 엄청 골짜기 내려가더라도 해외를 드는 것 중에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집 막대기. 그때 엄청 골짜기 내려가 봐야지 주의 집 막대기 아니함을 느끼고 여호와 나의 목자에 부종이 없다. 이 고백이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 내 목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 한 분이 만족이다. 하고 유유자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주옥 같은 자기 인생의 삶의 경험이 원수 목적의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 말씀이 내재 넘치나이다. 그래서 바로 선하 인자하신 날 따르니 여호와의 영혼이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영혼이 그한다 목표가 이 땅 아니더라고.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갔으니 주님 나라 가면 상을 주실 거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잠깐 사는 시간. 근데 주님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는데 야
말로만 부활이 아니고 그 주님 의지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승리와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란가 이때 사망 우리한 역사 생명 내에서 아니 사망 우리한 역사 생명 부활인데 우리는 사망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한 것이 뭘까?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거꾸로 때리고 나를 찌르고 우리가 언어가요. 내가 살아있으면 육적 언어가 나오고 율법 언어가 나와요. 잘잘못 해서 말을 따져. 잘잘못 따져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령이 나타나면 내가 죽어야 되네. 그러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 막 화를 내. 그대로 막쳐. 밖에 스트레스 받았고 밖에 풀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말대 구해고 될까? 다 들어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성질날이 있다는 나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그걸 좀 알아주라는 뜻이야. 알아줘. 그러면 다 들어주고 아이고 여보 힘들었지. 고생 많네. 야 당신 화날만 하네. 나는 그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 화를 나는 사람은요. 그래 화날만 하면.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알아줘야 돼. 아따 그거가 왜 그래? 무엇이었지? 그러면 싸움 나요. 근데 화날만 하네. 근데 그게요. 화날만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으면 돼요. 입술만 해. 그 행동은 속에서 무시해. 성령이 일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그럴까.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눈물이 내 눈물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럴까. 정말 힘들었구나. 어째 그거 막 울어. 눈물이 나버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영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성이 그때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둠을 다 쫓아보고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능력인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부활이 되는데, 난 안 죽고 부활만 주라. 아이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못 밖에 죽었네. 내 안에 그 사신 것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자, 빌립보 3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을 걷는 것, 거창하려고 하자요. 그 죽으시면 어떻게 돼 부활이 아니라니. 어떻게 해서든지, 11절, 바쁜 거,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래. 이 말이 나는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표현이 넘어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래. 그 부활은 좋은데, 죽은 자를 통과하기, 어떻게든 한번 죽어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부활이 되니까. 아, 이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쓰신 사람 모세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꼭 과정이 있어요. 영적 법칙이 네 신을 벗어라. 이게 주권을 양도하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 주권 양도 맡기고 이제 내가 혈기나 화났다는 것은 못 맡겨. 근데 맡겨. 네가 이래도 안 되고 그냥 맡겨. 어찌하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주권 양도해라. 그런데 나 지팡이를 던져라니까 또 뱀이 되고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되고 그 과정을 던졌다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내리는 거 맡긴 거. 근데 사실 또 잡으니까 뱀이 되고.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이 뱀인데 네 손에 있다고 장악시켜주고 그 지팡이 통해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지팡이 아니요. 던졌다가 뱀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이 지팡이 같지만 하나님이 나 던져갖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 보니까 아브라함도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요. 부활을 모리아 땅에 3일 길이거든요. 3일 길을 아들을 품고 갈 때 3일 동안 마음속에 죽인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살면 부활하기 때문에 자 내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려는 네 독자 먼저 심어봐 내 속 알겠냐? 3일 동안 너도 3일 동안 네 아들 죽여. 그래 놓고 이제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진짜 각을 뚫고 아브라함아 막 말기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수풀에 이미 양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대신 죽었고 그때 아브라함이 막 울면서 예배드렸어요. 아들 다시 살았거든. 네? 죽은 자가 다시 살랐다고 로마서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무슨 자가냐면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아브라함 된 게 아니에요. 그때 그것이 마음고생에서 그 고통의
그래야 부활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자 죽은 자가 살아있지 없는 게 있는가지 부르신이시라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때문에 뭐 어쩌고 우리 교회가 나라 살고 막 그런 얘기면요 웃음 나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동키호 대신에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세요. 우리가 수만 명 모인 것도 아니고 흔들흔들흔만 지금 교회가 근데 그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바랄 수 없어 상황이 뭐에 믿음이 돼. 그래서 오늘 뭐냐 자 그렇구나 그래서 바랄 수 없어요. 백세가 돼 자기 몸에 죽음과 살아야 돼 죽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어. 의심치 않고 영광을 얻었대. 그걸 또 오래 여기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불신앙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길은 믿음으로 다시 완전히 아브라함 100점짜리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아니면요 이게 믿음이 길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의로 이겼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부활의 영광은 한번 죽어지는 과정을 꼭 통과시키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하냐? 왕이여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어. 여기서 보니까 누군 왕이 났고 뭐하시? 아마 큰 소리 치는 것 같아. 열나버렸어. 그래서 풀풀 일곱 배나 뜨고 깨라. 근데 아니 지금 사자 중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들게 가게 하나님이 당신 신 안고 다니 하나님 신이 더 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야. 죽어도 괜찮아. 나는 멋있어.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 여러분 하나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리세요. 세상에 당당하게 죽더라도 그럼 그렇게 뭐 살겠지. 죽더라도 죽어야지 그냥.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죽고자 하면 살려져가지고 우리가 던 세상 세 사람인데 넷째 사람이 신의 아들 같은 무이도다 하고 깜짝 놀라. 그 신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있어갖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요. 다 무릎 꿇잖아요. 멋있는 인생. 나는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용자원으로 믿음도 딱 한번 해버리고 천자 믿음대로 살고 한번 사는 인생 꿰찔치 살지 말고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용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고 들어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자고 들어가. 살고 죽고 그건 우리 영역 아니요. 하나의 영역이고 내 영역 오늘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씀 살면 돼. 그 다음 하나님 말하세요. 우리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안 되니까 뭐 부흥되고 안 되고 그래서 해야지. 오늘 내가 해야지. 그냥 할 건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부흥하려고 해? 잘 되려고 그래? 잘 되려고 살아? 죽으려고 잘 죽으려고 살아?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경험해야죠. 그래서 다 무릎을 꿇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를 이석희 목사님 모슬림가 거기서 복음 전했다 그냥 죽으러 갔대. 근데 거기 역사 났거나 믿더라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 욥의 신앙이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단련이 불 속에 들어간 것인데 정금 완전에 있어 나를 통과하고 십자가 통과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나의 걸음이 바로 말씀을 따랐으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면돌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편법 쓰지 마. 정면돌파 원칙대로 그래요. 바로 빚쟁이 도망가면 안 돼. 만나버려야 돼. 더 성질나 그러면 어쩌고 솔직히 해야지. 왜 피우려고 그래. 매사에 나는요 어려운 문제는 정면돌파 바로 가. 당할 건 당하고 말 돌리고 거짓말한 거 더 성질난 거지. 그래 저 사람은 진짜야.
절대 진짜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다. 진짜 그때 상황이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 나중에 보니까 욥이 주님 만난데 귀로만 듣다나 눈으로 배웁나이다.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회개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멀리 달아나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 없이 좀 안 만나죠. 연계는 고난 통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나이다. 그럼 열 자녀 죽고 온 세상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열 자녀 줄 수 있어요. 지금도 양 7천 만 4천 다 줘보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전 세계에 통치하시는데 뭘 염려하시냐고. 그분의 초점 맞추고 그분이나 워낙 그대로만 살아버리면 돼. 우리 내가 하려고 애쓴 자체가 머리 쓴 거 머리 쓸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원하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버틸 때 축복기도 해주래. 근데 여기서 난 문제라고 봐. 자, 나부터 솔직히 고백할게요. 내가 친구 목사들이 라이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축복기도 기도해줘요. 근데 사실 그 이상한 인간이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친한 친구는 괜찮은데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어. 그 원수 차량이 축복기도 해줬어. 사실 하나님한테 점수 달라고 내가 복 빌어준 거지. 진짜 복을 나보다 더 많이 줘버렸어. 나한테 나를 원수 같은 사람인데 더 많이 복 줘버렸어. 그건 내 속에 시험이 들어. 야, 너 그래서 흉내내지 마라.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너보다 복이 더 많으면 네 기도 들어줬거든. 기도 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잘된 걸 보기 싫냐? 네가 더 작다 생각하냐?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절대 흉내내지 말아야 돼. 섬기고 사랑해 종도 큰 자인 건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이 사실은요 머리로는 잘 알아. 근데 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십자가 통과해야 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거꾸로질 때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사실 십자가예요. 내 생각 버려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검해서 거꾸러지고 부서졌더니 주님은 복을 주는데 우리 속 깊이 알아요. 뭘 원하는 것까지 아셔. 나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너무 감사해. 오늘 우리가 뭐냐면 그릇이 중요한데 그릇이 돼야 돼. 그릇. 요셉이 감옥 생활하고 나중에 국무총리인데 난 하나님 참 멋있는 게 30세에 어떻게 감옥에 있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근데 2년 기간이 헛된 기간 아니에요. 거기서 이미 정치 수업 다 했더라고. 두 장관 만났고 정치 얘기 다 하고 다 기도하고 연기가 열렸고 꿈에서 다 했고 2년 헛된 기간이 아니에요. 감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 같은 인생 그거 필요해서 준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다. 아, 나는 꼭 이상한 사람이 나 부탁하고 나 힘들겠네. 악인 악한 날에 적당해. 나한테 필요해서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필요해서 그래 감사해야 돼. 일단 하나님 뜻은 선하시도다. 별 어려움이 왔어.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대요. 너는 몰라. 감사만 해. 때가 되면요 그렇게 하셔. 또 그렇게 일을 하셔. 그 감사신앙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얼마나 역사 나느냐. 이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이 흐른 것이 뭘로 흐르냐면 사랑으로 흘러가요. 사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샌다시 티베트 그 눈보라 고지를 가는데 둘이 가다가 한 사람 앞에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숨이 곧 넘어가게 생겼어.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요. 그래서 이 사람 살리자고 같이 간 사람이 뭔 소리냐고. 우리도 죽겠는데 뭔 소리냐고. 자기 혼자 가버려. 샌다싱은 그 얼음덩어리 된 죽어간 사람을 들쩍 메고 꿍꿍거리고 넘어지고 눈밭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 추운데 무거운 사람 등쪽에 메니까 땀이 나고 그 열이 나고 추위가 풀리고 그 사람 따뜻해져갖고 둘이 온기가 딱 붙어갖고 그 사람 살았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누가 쓰러져 있어. 저 혼자 살겠다는
먼저 간 사람이 죽었더란 거예요. 무슨지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국병사가 있어, 쓰러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살리면 아말렉의 진로를 하나 가르쳐주는데, 아, 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딱 붙여줘. 아이고, 나도 살기 바빠 죽겠구만. 너는 아직 멀었어.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 해주려면 그 머리 쓰지 마! 불쌍해서, 불쌍해서 살려줘봐. 긍휼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생명이 흘러가는데 사랑만 흘러가면 돼요. 사랑. 어? 그 사랑의 능력인데, 인간 얽히고 섞인 건 다 이해 탓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기 나한테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줬다는 게 계속 줄다리기. 서로 똑같아. 관점은 똑같아요. 아이고.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내가 용서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구에 거절하지 말라겠네? 아, 구한 주래? 거절하지 말래? 주님은 알아서 것이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만 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다 너무 사랑해.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절대 주는 자는요, 더 후하게 넘치지 않고, 과도에 아껴도, 응? 가난할 뿐이고요. 응? 후하게 구제하고, 그러면 더 하나의 복을 주셔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뭐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부활의 주님은 사랑밖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을 향하는 자체예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희생 헌신하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말하지 말라니까. 사랑해주는 그 자체가 행복이 돼야 돼. 섬기는 것이 행복이고, 사랑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 웃는 모습 보는 게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안쓰러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실수 한번 해갖고 저럴 수도 있는 거. 너도 실수했잖아. 그래. 와, 주님이 마음 가지고. 그 연합회 오빠께 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그 그리스도께 사신 그 인생의 삶은 사랑이고, 섬기고, 희생이고, 헌신이고, 아니, 뚝딱 부활의 영광만 주라니까요. 무엇이 부활의 영광이죠? 네가 깨지고 죽어서 성령이 옷갑을 깨뜨려야 향유가 흘러나가는데, 네 자가 깨어지면 향유가 흘러나가는데, 향유, 성령의 향유가 흘러나간 길이 뭐냐? 네가 깨뜨려 죽어줘. 그것이 네가 손해보고 못 받게 죽는 것 아니니?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야. 그 진짜 사랑이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사랑 못해. 그거 다 이방인도 해요. 다 하는 거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참매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 참매다. 옥터가 오면 지진 나오고 자꾸 아플랬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잠자다가 그 지킨 수비대가 베드로 때 16명 다 사형당해요. 베드로 감옥 나와버렸어. 근데 그게 다, 나 그 차이가 났다고 봐. 바울은요, 감옥에서 기도 참여하니까 옥터가 지진하고, 여러분 그 지진, 세고라인 다 풀어져버리고 지인하고 문이 날려버려. 바울이 그 다음 믿음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 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흉내도 못 낸 일이요. 근데 기도가 참매 그 상황. 오늘도 그런 감옥 같은 상황에서 기도가 참매하냐고요. 찬양 안 나와. 참매만 해봐. 기쁘기만 해봐.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데 그 기도 참이 없는 바울 흉내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니까요. 저부터 그래요. 주여, 주여. 그리고 내게 유익을 주고 잘해준 사람은 이쁘고 내게 손해 주면 어떤지 부담도 되는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모든 게 나. 근데 옷 밖에 죽은 사람은 뭔 논이 어차피 죽었는데. 에? 주님의 종이 소유권 없어요. 종은 종놈일지. 종님이란 말 없어. 그냥 종은 종이야. 그냥 너는 종이야. 우리가 종으로만 살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인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해영광, 달영광, 별영광, 별과 별빛도 다른데 햇빛 같은 삶을 여기 살면 그 원수까지 사랑하면 햇빛 같은 3층에 올라갈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입어갖고 지금 인터넷 댓글이 좀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감사, 그 우리 교회 어려움 때문에 위로 댓글도 막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근데 이번에 어떤 댓글 제일 마음에 찡겼냐면 좋았냐면 세상 살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설교 듣는 재미로 살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살 맛이 나요.
자,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살 맛이나? 그렇죠. 말씀이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살 맛이 나야죠. 부활이 그 이 말씀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주님 원한 말씀이 그 말 하신 분이 책임지니까 그 책임지 성령이 이 말씀을 사는 사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 그 주님이 지금도 주님 원한 설교를 내가 한 만큼 몇 프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셔갖고 그 말씀에 영이 흘러가니까 살만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영에 감동되면 생명은 위로, 격려, 칭찬, 축복,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언어로 축복해주고 얼마나 힘들어, 고생하지, 어렵지, 얼마나 힘들어, 다 힘들어. 힘한 사람 없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위로해주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럼 그 사람 살아. 여러분요, 행복 어디선가. 남을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그 기쁜 웃는 모습 때문에 행복한 그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원하는 대로 저 사람 부려먹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해내. 아, 이용 가치가 있네 없네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 피곤해 인생이.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래. 얼마 어려워 힘들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가정에서부터 세상 살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부인한테 좋은 거 자꾸 칭찬해. 칭찬해주고 남편 좋은 거 칭찬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아니 그것이 생명은 부활의 성령의 언어는 사랑이고 섬기는 거니까 부활을 주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의 언어 생명을 해야지 율법 판단하고 정지해서 절대 안 돼요. 상처만 주고 절대 사람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 찡하면 변화돼요. 그 사랑 때문에 울어. 나 여기서 피 흘리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 바치고 싶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 그렇구나. 제가 어제 시험 등 가장 하나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지 못했고 전화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 다 내 책임이구나. 내가 다 관리 모든 거 욕심만 하고 밖으로 따라다니니까. 이유는 그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이 모든 내 책임이에요.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기쁨과 행복을 주면 우리가 기쁨 행복을 주면 내 가격이 있어요. 내 능력이 한계구지. 그거 알아야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할마다 내가 더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나사로 살릴 때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자, 믿음은 영광 보리라. 세 단어인데 영광 가르치면 믿음은 보리라. 아 보여주면 믿을게요. 아 안 보이니까 믿는 것도 아니요. 근데 그 믿음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진 믿음이 오면 이 말씀하신 분이 하늘에서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역사 그래서 영광 나타나리라. 주여 믿나이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것 나사로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오늘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 이석희 목사님이 참 너무 감사한 지난번 메시지 일주일 내내 똑같은 말씀했어요. 거의 우리에게 비전만 얘기하면서 스가랴서 자기는 성구에 내가 스룹바벨이 본이 되고 싶었다고 솔직히 그래. 엄청난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여기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스룹바벨이 된다는 거야. 아 똑같은 맨 그 얘기만 이제 안 되면 그냥 어쩌고. 근데 나는 그분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언약이 있기 때문에 믿는데 여기서 문제 여러분이 이제 그 믿어지면 행복할 것이고 두고 봐야지. 그 다른 사람 그래. 그러면 나도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믿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겠죠. 그 믿음도 아니요. 하나님 하시면 되겠죠. 와, 다 믿음도 아니요. 해 달 하나님 만든 거 누가 몰라? 다 알아. 현재 이 문제를 역사 하나님 믿느냐고 물어봐요. 그 믿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절대 알아요. 다 믿음죠. 나도 믿어요.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시죠. 와, 다 믿음. 해달 만든 거 의심한 사람 하나도 없어. 현재 이 문제. 오늘 병고 지금 믿느냐?
미국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어지면요, 그 믿는 사람 없으면 일을 안 해요. 나 우리 성도들 몇 프로 믿는지 모르겠어. 저는 믿어져요. 만약에 제가 부정하면 주님 이러시기 힘들 거예요. 오늘 주님 믿음이 뭔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이고, 주님 하시면 된다. 이 문제도 역사난다. 그래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을 이룰 줄 믿으면 의심잖아. 그 말을 하고 의심치면 안 돼. 근데 의심이 돼. 그럼 안 되죠. 의심, 그럼 의심 안 되고 싶은데 의심이 되는 거 어떻게란 말이에요? 그래. 나도 의심이 될 때가 많아. 그러면 의심이 되지 않게끔 한 것이 뭐, 의심하면 나무를 다 심었다가 또 뽑아봤다가 맨, 그러면 그 나무 죽어버려요. 가만 놔둬야 돼. 기다려야 돼. 싹이 날 때까지. 근데 그것이 믿어진 믿음이 성령이 안 오면 안 돼요. 성령, 이 말씀은 하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믿어지면 그럼 믿어줘. 자, 그러면 믿어지면 마지막 단계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70년에 차면 해방시킵니다. 예레미야한테 그래. 그런다 하더라도 뭐인가 70년만 기다리면 되겠네? 아니요. 전심으로 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더라고. 그러면 기도이래. 구하고 찾으래. 만나리래. 왜 복잡해요? 이건 스룹바벨이니 뭔 백만 개 이거 다 비전이고, 너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쭈물떡 쭈물떡 해갖고 네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걸어가 너를 바꾸고 그릇으로 만들래. 기도할 때 우리 바꿔주고, 언제? 회개할 때. 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릇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상가 똑 시험해봐. 그리고 삶은 올라가, 점수를 매겨. 그래서 만나는 과정 거르게 되면 나중에는 그거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나하고 동행하네? 음성이 들리네?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한번 만족해요. 억만금을 줘도 그거 관심도 없어. 난 주님 한 분이 만족해요. 난 주님이 좋아요. 나 같은 것 나하고 대면해서 대화를 해주시니 그것 한번 끝나지. 새끼 밥 먹고 가는 인생이에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사면 감당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사람은 다니엘도 모세도 다 있다는데 이 얘기가 나무 얘기하지 말고 오늘 똑같이 내가 풀어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라는데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고 부활을 부활은 내가 죽어지면 사망은 역사와 생명은 부활했는데 십자가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 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과정도 오늘 부활에는 말씀대로 살아버린 건데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니까 창문 열어놓고 세 번 기도해. 기도해. 그게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은 맡겨. 내가 그냥 기도다 죽으면 사자굴 들어가는 거요.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에 잘 되고 못 된 그 자체는 상업주의예요. 그냥 나는 오늘 말씀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어떻게 원수도 사랑해버리면 내가 그 다음에 그건 계산할 거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살 뿐이요. 그것이 순종이고 순종이 십자가 같은 거고 그랬대 주님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 순종 자체가 믿음이고요. 그 믿음들에 있었을 때 부활의 성이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집회도 하고 안수도 하고 영의 사람 머리는 알아요. 내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변화돼서 복된 부활의 능력에 승리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